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뭔가를 보내준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같이 언박싱 할수 있도록 해볼게요. 뭐 특별한 건 준비 안 했고요. 그냥 같이 진짜 퓨어한 언박싱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컴공들이 컴퓨터를 하는데 앞에 마우스와 키보드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시나요? 지금 제 앞에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 심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무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예전에는 신청하면은 뭐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10만 찍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빨리빨리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았고요. 아직 테이프도 안 뜯은 상태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뜯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거 어디서 뜯어야 되는 거야? 유튜브 사람들이 테이핑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진 않았네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오케이, 한번 열어볼게요. 저저저저저. 이야, 뭔가 있네요? 뭔가 영어로 써져 있어요. 유튜브의 CEO 수잔 누나가 편지를 저한테 써주신 것 같은데, 아직 한국말 잘 모르시나 보네, 누나가. 영어로 해주셨는데, 뭐 좋은 말이네요. 봅시다. 소수만 달성하는, 뭐, 10만 구독자에 달성했다. 뭐 편지를 써주신 것 같아요. 제가 비밀스러운 편지니까 자기 전에 몰래 한번 읽어보고, 제 누나한테 뭐, 내용이 좀 괜찮으면은 답장도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 치워놓고. 이야, 뭐야 이거? 이건 뭐야? 가장 중요한 내용물 이거겠죠? 얘 더 덮고, 야 이거, 야, 이렇게 막 향이 좋진 않네요. 이거 실버 버튼이라서 뭐 은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가벼운데요? 거울이 있는데 여기? Algorithm together with Connie for passing 100,000, 100K. 서브스크라이버, 유튜브. 야, 예전에는 실버 버튼이 여기는 그냥 종이고 여기만 이제 실버였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을 거울로 이렇게 퉁치시고 주변을 좀 가벼운 소재로 이렇게. 아, 그래도 멋있어요. 뭐 이렇게 막 멘트를 준비한 건 없는데 이거 제가 집에다 걸어두면은 이거 볼 사람이 저희 집에 주기적으로 오는 사람이 웅진 코웨이 저랑 친한 아주머니 계신데 그분이랑 배달하시는 분, 그분들밖에 볼수 없는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소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런 소감 영상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뻔하지 않은 멘트를 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뭐 아무튼 나중에 라면 받침으로 쓱. 아, 멋있네요. 이거를 보면은 이거 좀 안에가 좀 비어 있구나라는 걸좀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액자처럼 걸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아무튼 유튜브도 감사하고 구독 눌러주신 시청자분들도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한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너무 귀한 걸 선물 받아서 감사하네요. 아무튼 알고리즘 투게더 위드 건이 실버 버튼을 한번 언박싱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들 감사합니다. 갖다 놓을게요.